손목과 낚시를 통해서 촥촥촥촥 이렇게 좌우로 돌발적으로 움직이죠. 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위협을 주거나 혹은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먹잇감에 근접한 이런 형태로 액션을 주게 돼요. 이 저크베이트라는 부분은요, 하드 저크베이트가 또 가진 강점이 있고 소프트 저크베이트가 가진 강점이 있어요. 근데 하드 저크베이트는 튜닝을 통해서 액션을 주고 나서 수중에서 머무를 수 있게 가라앉거나 뜨지 않게 조절을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몸체를 특히나 더 큰 강점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협을 느낀 데스가 어떠한 그 위협을 줬던 대상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더 화가 나게 돼요. 그런 부분을 자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지 상태를 주고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유지시켜 주다 보면 그때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와서 불구하고 와서 하지 말라고 때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 프레셔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 그리고 소프트 저크베이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가만 있어. 엄마, 아니야, 이 앞에 다치셔가지고 못 나왔어. 자,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바늘이 이렇게 관통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만약에 낚시 상황에서 발생을 하신다면요, 이 바늘이, 우리가 사용하는 베스 낚시에 사용하는 바늘은 이 갭의 이 품이라 그러죠. 바늘의 품이 너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걸리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 잘못 조치를 하게 되면 크게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피부나 조직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요, 일단 어느 정도 그 미늘이 닫혔다 싶으면 아예 반대쪽으로 그냥 끝까지 살짝 고통을 참으시고 관통을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관통돼서 나온 미늘을 플라이어로 꽉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절단을 하시고 뒤로 빼시면 아주 그냥 부드럽게 쉽게 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 안에 이 피부 내에 있는 조직 손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짝 구멍만 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나면 지혈만 하신다 그러면 소독, 그 후에 소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큰 손상 없이 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낚싯대 좀 길게 준비를 해와서 이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좀 거리가 갔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조금 전에 보였던 하드 저크베이트의 같은 형태지만 소프트 저크베이트라는 말랑말랑한 형태의 저크베이트예요. 저크라는 말 자체가 확 잡아 제끼다, 확 잡아 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기본 액션 개념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드 저크베이트와 동일해요. 하지만 재질이 소프트 플라스틱,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요, 조금 더 사실감이 있고 느낌 자체도요 이물감이 좀 더 적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트래블 훅,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좀 타고도 났지만 노출되어 있는 바늘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 가닥짜리 바늘을 통해서 바늘 끝을 몸통에 숨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위드리스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장애물, 수초, 나무 이런 곳에 걸림이 좀 덜하게, 스치더라도 걸림이 덜하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좋아하고 장애물에서 살라나는 이런 봄철에 특히나 더욱더 큰 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거 중에 하나예요. 자, 액션은요, 같아요. 이렇게 좌우로 낚싯대를 탁탁 잡아채면서요, 이렇게 잡아채면 상당히 변칙적으로 좌우로 샤프하게 찢어지는 순간적인 돌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가 아주 유리한 거죠. 자, 이렇게 봄철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하드 저크베이트와 소프트 저크베이트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시면 봄철 산란기를 맞은 베스나 호크 외에 육식성 어종 모두를 작업해서 쉽게 낚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간단하게 빠르게, 시간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는 수중층을 이용해서 자극을 해서 낚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주 봄철의 대표적인 테크닉이었고요. 이번에는 바닥층이에요. 알을 낳았을 때 혹은 알을 낳으려고 산란장을 조성을 해놨을 때, 그때는 우리가 물이 맑을 때는 산란장을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허옇게 이렇게 한 직경이 배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30cm에서 크게는 한 1m 정도 직경까지도 허옇게 까마요. 그래서 딱 그 다른 바닥과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를 봤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알을 낳았거나 알을 낳기 직전이거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그 주변에다가 루어를 넣으시고요, 바닥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아주 좀 이렇게 자극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예, 자극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베스트가 반응은 보이는데 계속 쫓아오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돌아가고 또 집어넣다 또 자극을 했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젠 더 이상 작은 거, 이렇게 가벼운 것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무거운 채비로요 팍팍 튕겨서 자극을 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텍사스 리그라고 하는 채비라든지 어떤 추를 활용한 채비를 갖고요 좀 무겁게 세팅을 하세요. 평소에 낚시하시는 것보다 좀 더 무겁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4분의 3온스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2분의 1온스나 4분의 3온스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 상태에서 찌고무를 앞에다가 설정을 해주시고 텍사스 리그를 세팅을 하셔가지고 호핑이라고 하죠? 팍팍 튕기는 그런 돌발적으로 팍팍 튕기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다 보면 베스가 와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때려요. 근데 미스가 났다 그러면 아 놓쳤네 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이미 이제 잡힐 준비가 됐고 그 베스는 어쨌든 간에 잡히려는 베스예요. 그리고 재차 공략을 하시다 보면 머지않은 시간에 금방 잡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봄철에 아주 중요한 테크닉인데요, 그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약간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산란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산란을 해요. 근데 산란을 하고 나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늦가을에, 늦봄에요 그때는 치어들을 몰고 다녀요. 약 한 달가량도 몰고 다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치어를 몰고 다니는 베스트를 타겟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베스트 쪽으로 약간 좀 접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보통 치어를 양육을 하고 부화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는요 수심 1m 내외를 가장 선호를 해요. 하지만 더 얕은 데도 많아요. 한 30cm 산란한 것들을 보거든요. 산란을 하게 되면 치어들을 몰고 물 가장자리에 있는 장애물 쪽에 많이 붙어요. 특히나 브러쉬라고 하는 잠긴 나무라든지 육초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치어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치어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 치어를 위협하는 듯한 어떤 자극이 되는 것을 치어 근처에다가 근접을 시켜서 우리가 전투를 해준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그걸 미치게 만들 공격 본능을 자극하려던 건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파버터 루어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늦봄이라서 약간 이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타버터는 여름뿐만이 아니라 초봄에 아주 큰 그런 베스트를 잡는데 아주 유용한 루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치어를 돌보는 기능이에요. 치어들이요 수면에서 30cm 아래로 내려가는 걸 상당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면에 머물기 때문에 그때 타버터 루어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버즈베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버즈베이트는요 수면에서 사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자, 가운데다가 던져서 보여드리면요, 그냥 제가 가만히 두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하지만 수면에서 유지시키는 것이 이 루어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루어가 착수가 되면서부터 수면에서 운용을 하시게 되면 돼요. 근데 대부분들이 버즈베이트를 사용하시면서 착수가 되면서부터 컨트롤에 들어가서 바로 루어를 수면에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컨트롤이 늦어서 루어가 일정 수심까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갔다가 이렇게 이미 물속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제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조금 더 이 수면을 어지럽혀서 베스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거리 동안은 그 부분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해서 더 효율성을 늘리시냐면 캐스팅을 해서 날아가는 동안에 컨트롤을 이미 하고 계시면 돼요. 루어가 수면에 닿자마자 바로 액션으로 연결되면 돼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손 사용하시는 어떤 손을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양쪽 다 날아가실 때 이미 손을 잡고 거의 수면에 닿기 직전에 벌써 클러치를 올리고 그리고 낚싯대 들어주면서 바로 루어를 수면에 유지시킨 상태에서 액션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것을 보여드리자면 루어가 닿으면서 바로, 그죠? 지금 보시면 전혀 뭐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는 거리가 약 10cm도 안 되죠. 바로 그냥 닿자마자 액션으로 돌아가죠, 그쵸? 자, 이 부분을 활용하시다 그러면요 버즈베이트는 솔직히 낚시를 하시다 보면 약 한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50% 이상은 착수가 되고 릴이 한두 바퀴가 돌기 전에 물어요. 그거는 얼마나 착수를 잘 시키냐에 따라서 고기를 부르느냐 자극하느냐라는 부분이 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못 컨트롤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수면에서 팔락거리는 거는 상당히 파장이 좋지만 물속에서 이 프로펠러가 도는 파장은요 고기들이 좋아하는 파장 범위 이상 넘어가요. 음식으로 치면 너무 짜고 너무 매운 김치가 되네요. 그렇지만 표현을 잘 해주게 되면 간도 맞고 알맞게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거죠. 지금 다시 보이자면요 컨트롤 늦었죠? 이건 지금 물속에서의 파장이 너무 과해서 일단 고기를 쫓고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수면에서 닿으면서 바로 액션으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정말 간이 딱 되고 적당히 매운 김치의 향을 풀풀풀 풍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베스트리 주변에 있다가도 바로 옆에 있다가도 이 놀래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로 물게 만들죠. 그래서 보통 일이 한두 턴이 되기 전에 벌써 바이트가 일어난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버드웨이트 낚시하실 때 참고하셔서 봄철에 아주 좋은 결과 많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요 타겟 지점은요. 산란장이 되고 치어를 돌보는 물 가장자리가 되기 때문에 도구 낚시를 하실 때 제가 지금 여기가 호수라면 이렇게 캐스팅하기보다는 이 바깥쪽을 먼저 캐스팅을 해보시고요. 결과가 훨씬 더 그쪽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수중 둔덕이 있다든지 얕은 곳이 형성된 곳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던지시면 아마 결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추천은 자, 또 하나 같은 타버터인데요. 이것은 그냥 두면 저절로 떠있는 그런 형태의 부어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치어를 돌보는 형태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냥 두면요.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떠있어요. 그렇죠? 자, 타버터로 오라 그래요. 탑. 상층이죠. 워터. 물의 상층을 공략하는 건데요. 봄철에 치어를 돌볼 때 아주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액션을 치면요. 이렇게 물을 팍 튀기죠. 그죠? 자, 이것이 아주 크게 자극을 줘요. 그래서 치어를 꼭 잡아먹는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 물 파장만으로도 뭔가가 상당히 크게 성가시고 짜증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돌보는, 치어를 돌보는 그런 베스트들이 충분히 와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이 아주 큰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두어도 뜨기 때문에 특별히 막 고급 테크닉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액션을 주실 때 최대한 손목을 부드럽게 활용하셔가지고 이 물이 이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을 최대화시켜 주시면 돼요. 부드럽게요. 자, 파퍼라는 부분은요, 이 앞에 컵이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파져 있어서 컵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컵으로 수면을 확 치면 앞으로 물이 팍 튀죠. 그 원리를 활용한 그런 거예요. 파퍼예요. 그래서 이 파퍼를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요즘에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MTV에서 혹시 엘살토를 가다라는 낚시 보신 분은 보세요. 보셨어요? 많이 보셨네. 저쪽에 키 크신 분 제가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 이쪽 보세요. 제가 보신 분들 중에 일단 그리고 이쪽에 요 앞에 계신 분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릴게요. 이렇게 쪽으로 앉아있어요. 자, 자. 자, 감사합니다. 또 많이 보셨죠? 예, 네, 많이 앞으로도 계속 하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준비한 것들은 많지만 시간이 얼마 안 됐죠? 얼마 남았나요? 5분 남았어요?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산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산란을 한 지점에서 산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루어는 무시하거나 혹은 반응을 보이더라도 내가 신경을 안 쓸래 하고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산란장이 되는 지점을 만약에 육안으로 찾으셨거나 아니면 계속 벌써 쫓아오는 지점이 딱 거기인데 그놈이 다시 돌아서 그리 간다. 반복적으로 거기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거기만 공략하시면 돼요. 그럴 때 아주 효과적인 테크닉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스피닝 장비 활용들 많이 하시죠. 가벼운 루어나 혹은 아주 그 섬세한 낚시를 하실 때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런데 스피닝 장비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지점에 던져 넣는 것이 좀 힘들 때가 많죠. 그죠? 대부분 오버헤드 캐스팅이라는 이렇게 배를 위로 휘둘러서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은 날아가는 동안에 이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면에 안착하는 건 내가 조절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피칭 테크닉을 통해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스가 저 지금 주황색깔 저 통 아래 베스가 산란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볍게 피칭을 해서 저 주변을 그대로 이렇게 노릴 수 있게끔 자, 그 주변에서 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저 끝에 있는 저 모서리에 있는 하얀 그 바가지 그 주변에서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는 네, 이런 테크닉이에요. 지금 스피닝이지만 저 꼬마 아이가 들고 있는 저 주황색깔 저 바가지 옆으로 간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그냥 원하는 곳에다가 쉽게 넣을 수 있는 테크닉이 바로 이 스피닝 피칭 테크닉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베일을 이 릴의 앞에 이 롤러가 되는 베일을 제끼시고요. 라인을 손가락으로 걸고 계시면 돼요. 잡는 게 아니에요. 걸고 계시면 돼요. 그냥 걸고 계시고요. 이 루어의 위치를 한 릴 정도, 릴 정도보다 살짝 앞으로 오게 잡으시고요. 이건 이렇게 손을 뻗었죠. 그 다음에 삼각을 만들어줄 거예요. 손가락과 릴 핸들과
그 팁과 이 그걸 놓고요 직삼각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낚싯대가 직각에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시되 유의할 점은 이 손가락이요. 손가락의 위치가 릴 핸들보다 뒤에 있으면 날아갈 때 가끔 라인이 릴 핸들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릴보다 앞에 두시고요. 루어를 진자 운동을 만드셔서 앞으로 이렇게 진자 운동을 시켜주시다가 이 루어가 제가 원하는 것과 일직선이 될 때 손가락만 놓으시면 돼요. 요 잡고 있는 손가락만. 자, 다시요. 진자 운동을 만들어낼 때 그 루어가 가야 될 방향과 일직선을 만들어주고 손가락을 놓으면 이렇게 나가요. 그죠? 자, 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휘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맘만 먹으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걸 잡고요. 저기 캠핑카까지도 이걸 보낼 수가 있어요. 저쪽에 있는 캠핑카요. 예, 농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살짝 힘을 안 들이고 살짝만 뽑아도 돼요. 저 끝에까지 가요. 그죠? 아주, 아주, 아주 유용한 테크닉이에요. 이거는 아주 가벼운 송어 미드스트롤링 32분의 1온스 그 이하부터요. 아주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오히려 가벼운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날아가는 궤적이 보통 오버핸드 캐스팅을 할 때는 위로 날아가죠. 그렇지만 이것은 수면을 따라서 제가 만약에 도구낚시를 한다면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수면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수면에 붙여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면에 바로 수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덜 타고 공기의 영향을 덜 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멀리 날릴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제가 가볍게 세팅해놓은 걸 갖고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미드스트롤링이라고 하는 지그헤드에다가 작은 쉐드 타입의 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이게 그런 형태예요. 이건 제가 지금 22분의 1로 쓰니까 상당히 가볍죠. 이것도 그냥 그런 피칭 테크닉을 통하면 저 끝에까지 그냥 쉽게 날리죠. 네, 상당히 멀리 날아갔죠. 자, 이렇게 피칭 테크닉은 오히려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가벼운 걸로 날린다는 피칭 날리면요 바람이 지금 측면으로 불었으면 저쪽으로 날아갔어요. 이거 지금 예,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스피닝 때는 특히나 날아가는 중간에 컨트롤이 어려우니까 반대편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나무에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잡고 앞으로 쭉 밀어서 캐스팅 하시면 지금 제가 높이 던졌어요. 높이 던질 수도 있고 낮게 수면에 던질 수도 있고 거리는 캐스팅 하는 거 못지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 그, 저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요. 요 진자 운동을 만들어내는 속도예요. 여기서 빠르게 쭉 앞으로 밀어치면 빠르게 나가요. 그리고 이것을 방향을 저 앞쪽으로 설정을 해서 그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저렇게 끝까지도 쭉 멀리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정투를 위한 것이 그 필요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건 손가락 컨트롤이잖아요. 베이트릴도 마찬가지고 자 스피닝 트리클도 마찬가지예요. 캐스팅에서 날아갈 때 아 이게 내가 예상으로 한 그 위치보다 멀리 날아간다 그러면요 아주 중요한 좋은 것이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에 라인이 틀어서 날아가는 동안에 이 손은 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손으로 라인을 싹 잡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제가 저쪽으로 날아가는 그 위치를 저쪽으로 잡고 날렸는데 가다가 멈춰야 되겠다 싶을 땐요 쭉 날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 하신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저 빨간 버킷에다가 보낸다 그러면요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활용해서 스피닝 태클로도 정확한 캐스팅을 통해서 정확히 산란을 하고 있고 치어를 돌보는 곳에 정확히 공략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형태로 선물을 드릴 건가요? 퀴즈를 드릴까요? 자 그러면 네, 네. 우리 저 양프로님 네. 배스 말고라도 네. 우리 루어 대상어들 많은 어종들을 한번 대보라고 그럴까요? 네, 네. 루어로 잡을 수 있는 배스 말고 배스는 저쪽 끝에 여자 아닙니까 배스 말고 예? 광어 광어요 예 저거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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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으로 잡아요 요새 어우 여자분이 예 골프 들었습니다 자 광어 잡으실 수 있는 여기는 여자분이 여성 부대야 예? 여성분 쏘가리라는데 쏘가리 쏘가리 나오세요 네 쏘가리